Stalkers.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. 오늘은 많은 요청을 주셨던 반팔 셔츠 추천편인데요. 오늘 영상은 금전 지원 없이 PPL 없이 한 제품 한 제품 제가 골라서 브랜드 측 요청을 드려서 진행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반팔 셔츠들 보러 가실까요? Stalkers. 자, 첫 번째 브랜드는 브루먼 제품인데요. 오버사이즈 기본 셔츠로 준비한 제품인데 라지 사이즈로 좀 넉넉하게 준비해봤어요. 요게 저희 모델의 왜소함을 좀 가려주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. 코튼 100으로 얇고 바시락한 소재감이에요. 살에 닿는 느낌이 시원하더라고요. 하지만 코튼 100이기 때문에 구김은 어쩔 수 없다는 점, 구김을 멋으로 승화하라. 앞쪽 포켓 디테일과 뒤쪽에는 센터 플리츠로 진행돼서 되게 미니멀하고 단정한 느낌이에요. 화이트, 블루 컬러 다 나오지만 저는 이 피치 컬러 오야지 조자. 이 피치 컬러감이 굉장히 이쁘게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색 매치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피치 컬러 톤은 크림류 아이보리 팬츠와 매칭을 해주시면 되게 밝고 보드라운 남자 느낌을 주는데요. 뭐 블랙 컬러 팬츠랑 매칭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블랙과도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좀 더 밝게, 상큼하게, 자신있게. 개인적으로 여름이 다가올수록 좀 더 밝은 컬러를 입어줘야 눈에 가더라고요. I see you. 그래서 디자인은 미니멀하되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땐 이 셔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은 미나브의 크링클 셔츠인데요. 레이온 나일론 혼방 재질로 뭔가 바시락거리면서도 찰랑찰랑거림이 제기 좀 분해납니다. 셔츠 소재감 하나로 포인트가 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. 크링클 원단이 시각적으로도 매력있지만 이미 구겨진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나 대림질 필요 없다 그런 느낌? 카라 디테일이 살짝 포인트한 오픈 카라 셔츠인데요. 하지만 버튼을 잠그고 쉬면 다 닫으실 수 있으니까 오픈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열어요 열어 그냥. 닫지마. 포켓 디테일이 조금 아래에 있는 게 제 기준 조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요. 거기에 앞판 절개 라인까지 그리고 등판에는 양쪽 플리츠 디테일이 들어간 깔끔한 느낌의 셔츠예요. 미니멀하면서도 카라 디테일과 소재감 때문에 눈에 띄는 녀석이라 나 후질근한 느낌은 싫어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. 특히나 이 반다이크 컬러 브라운은 색감이 되게 고급지더라고요. 밝은 컬러도 있기는 해요. 셔츠 자체로 굉장히 이쁜 제품이기 때문에 데님과 매칭을 해주셔도 매력적인 제품이고요. 아니면 톤온톤으로다가 슬랙스랑 매칭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이건 어려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제 취향이니까 뭔가 쌀쌀한 좀 저녁? 아니면은 뭐 에어컨 빵빵한 데 들어가신다면 롱슬리브랑 매칭을 해주셔서 레이어링한 맛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토커즈. 자 다음은 민저 월드업 제품인데요. 소재가 특별한 제품이에요. 시어서커 소재를 사용했는데요. 시어서커 자체가 소재적인 특징이 살에 닿는 면적을 줄여줘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살짝 아재스럽다는 느낌을 갖고 계신 분들 있더라고요. 하지만 이 제품은 그 아재스러움이 전혀 없는 내 기준 굉장히 미니멀하면서도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오픈 카라 디테일에 민만의 시그니처 오렌지 자수가 들어가 있는 포켓. 하지만 이 포켓이 이렇게 옆으로 넣어서 물건을 뭔가 보관하긴 좀 그래요.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거, 디자인. 그리고 등 쪽엔 양쪽 플리츠로 잡힌 굉장히 이 제품 또한 박시하게 나온 미니멀한 제품입니다. 여름에도 올블랙 룩 보수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? 제가 그래요. 그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. 린넨 팬츠나 쇼츠 왔다 갔다 하신 올블랙 룩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. 데님과 매칭을 해주셔서 오픈 형식으로 입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니까요. 나는 올블랙 광합성 뭐 나발이고 모르겠어 하신다면 이렇게 아우터처럼 걸치는 것도 추천드릴게요. 체크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앉아봐봐요, 앉아봐봐요. 내가 설득을 시작해볼게. 스테디 에브리웨어 제품인데요. 뭐 기본 무난한 컬러들도 나와요. 하지만 저 키미는 요 깅엄 체크를 가져왔어야만 했어요. 얇은 면백 원단으로 부들부들 촉촉하지만 비교하자면 브루먼 제품이 살짝 더 바스락한 느낌. 얘는 좀 더 호덜덜덜한 느낌이에요. 그래서 얇고 가볍기 때문에 여름에 걸치기 굉장히 좋습니다. 왼쪽에는 포켓 하나 있고요. 양쪽에 사이드 트임이 있고 등 쪽으로 양쪽 플리츠가 잡힌 미니멀한 제품이지만 깅엄 체크가 포인트다.
요즘 여름 치노 팬츠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많은데 그 치노 팬츠 찰떡인 게 바로 요 제품. 베이지 치노 팬츠에 이런 기념 체크 셔츠 하나 걸쳐주시고 막 샌들 끌고 모자 하나 탁 해주면 뭔가 시티보이 맛도 나고 반바지여도 되고요. 그런 베이지 면 팬츠들 있잖아요. 뭐 좀 더 아메카지스러운 컬러감의 바지랑도 매칭하기 좋고 저는 근데 여러분께서 가장 쉬울 조합은 바로 요 연청 데님과 함께 매칭을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원한 느낌이 물씬 나요.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. 진짜 어? 추천드린다고요. 스토커즈. 자, 마지막 제품은 로드 존 그레이 제품이에요. 코튼백 원단인데 원단감 자체가 좀 특이해요. 잔잔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들어가는데 이 원단감 자체가 분해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픈카라지만 고리 단추로 다시 여밀 수 있지만 제가 추천드린 거는 풀어라, 풀어 헤쳐라. 단추 디테일도 원단감과 굉장히 어울리는 단추가 들어갔고 버튼 처리는 포켓이 밑단과 연결되는 이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게다가 안쪽으로 스트링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우터 형식으로 걸칠 때 내 잘록한 허리를 살짝 드러내고 싶다 하시면 이 스트링 조여주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그냥 브라헤쳐 입어라. 양쪽 체인 디테일도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디테일이 굉장히 많지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좀 나는 돈 많이 들인 티를 좀 내고 싶다 하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. 이 옐로우 컬러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무난한 컬러 톤들도 나옵니다. 하지만 이 옐로우 컬러가 또 살짝 죽은 머스타드 톤, 부담스럽지 않은 톤이기 때문에 추천드려요. 이런 거는 그냥 블랙하이 린넨 팬츠랑 딱 연결지어서 입어주면 상의에만 포인트된 그런 포인트 룩이 되고요. 옐로우 컬러는 하이 뭐 입어야 돼? 라는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. 블랙하이와 매칭을 해주시면 좀 더 시크하게 아이보리 크림 밝게 입어주시면 좀 더 상콤 발랄한 느낌을 주고요. 제 기준 머스타드 컬러와 네이비 이런 클래식한 조합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응? 분해 난다, 분해 나. 스토커즈. 기본 반팔 셔츠가 뭔가 손에 많이 안 갈 것 같다 하신 분들께는 소재감으로 아니면 디테일적으로 좀 포인트가 있는 제품은 덜 아재스럽다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대량 리뷰이니만큼 전 브랜드 전 제품 이벤트 진행할까 하는데요.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. 자,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름 시즌 추천드릴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기념 체크!